북한의 통일이라는 가진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 이래부터 장군 할아버지가 저희를 건국한 이전부터 저의 민족은 하나였고 삼국시대로 비록 나눠졌지만 나중에 고려로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선 왕위로 이어지면서 계속 한 민족으로 지냈습니다. 근데 1910년 일제강점기가 오면서 우리나라는 또 일본에게 소유가 되고 또 일본이 패망한 후에 나서부터 저희 우리 두 나라는 나눠지게 되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항상 하는 백범진구의 영원 그런 걸 하는데 백범진구 하지 않아. 그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백범진구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에 계실 때 소원했던 게 저희 민족 스스로 해방을 하면서 또 저희 민족 스스로 저희가 임시 정부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게 꿈이었습니다. 하지만 저희 해방은 미국에 의해서 저희가 해방이 되었고 북쪽은 소련이 가지게 됐고 남한은 미국이 가지면서 그렇게 나눠지면서 이스만을 체제로 한 남한이 세워졌고 북한으로 김일성 체제를 한 북한이 세워졌습니다. 그러면서 70년 동안 아직까지도 분단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통일이 된다면 일단은 첫 번째 경제적 성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북한에는 광물들이 많고 우리 남한은 또 IT의 강국이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또 문화 교류라든지 이번에 있었던 또 통일 봄이 오는 그 북한에서 했던 남한 측이 가서 공연했던 것도 있고 또 이번에 단일 팀으로 나가가지고 또 평창올림픽 때 했던 것처럼 같이 입장하는 거나 아니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 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장점이 있고요. 또 애들이 많이 썼던 거는 일단 북한의 삶이 어떤 건지 알고 싶은 것도 그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북한에 있었던 많은 곳을 갈 수 있다는 그 장점에 또 저희가 이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포럼을 제작하려 합니다.